봉암식당 선우섭 대표,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인들의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로 선정되는 2024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경기도 양주시 50여 년 전통 맛집 봉암식당의 선우섭 대표가 고객 만족 부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도 으뜸 맛집 선정과 양주시 모범업소인 50년 역사의 봉암식당은 국내산 한우와 한돈 전문점으로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으로도 유명합니다. 28사단 인근에 자리한 봉암식당은 그동안 군부대를 찾는 면회객들인 가족, 친구들과 미식가들의 입소문으로 점차 유명세를 타며 SBS, 생방송 투데이, 미식탐정 등 TV에도 많이 소개된 양주시의 50년 전통 맛집입니다.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와 엄선된 재료를 직접 손질하는 선우섭 대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청결을 최우선으로 아끼지 않는 재료와 넉넉한 인심의 손맛을 더한 반찬으로 고객들의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선우섭 대표는 그동안 지역의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와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우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가족들이 먹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고의 재료로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각계 각층의 지도자를 엄선해 그간의 희생과 노고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